등으로 파산한 가상화폐 거래소 유빗의 개발자 개인 컴퓨터가 악성 코드에 감염된 게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외부 해킹 공격으로 단정짓지 않고 여러 가능성을 놓고 수사 중입니다. 북한이 평창올림픽 기간까지 도발을 멈추면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할 수 있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북한이 제안에 호응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고 평창올림픽에도 참가할지 주목됩니다. 중국이 제한적으로 허용했던 한국행 단체 여행을 다시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드 문제가 봉합된 뒤 한국 여행 상품 판매가 과열 조짐을 보이자 기강잡기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전당원 투표로 결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투표 결과에 대표직을 걸겠다고 했는데 승부수가 통할지 짚어봅니다. 이대 목동병원에서 신생아들이 숨진 당일의 의료 처치 기록 일부가 유족에게 전달됐습니다. 병원 측의 당초 설명과 달리 심정지 훨씬 이전부터 이상 징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검찰이 모레 소환합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AI 같은 국가 재난 질병을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인수공통 전염 연구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SBS가 연구소를 찾아가 보니 정부 연구는 제쳐두고 대기업 연구 실험을 대행하고 있었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입시 무용학원 원장이 수강 중인 고등학생을 성폭행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대학에 입학시켜줄 수 있는 것처럼 학생들을 압박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전기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파산을 선언한 가상화폐 거래소 유빗이 어떻게 해킹을 당한 건지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SBS 취재 결과 이 업체 주요 직원의 컴퓨터가 악성 코드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만큼 보안 관리가 허술했다는 뜻입니다. 오늘 8시 뉴스는 정연 기자의 단독 보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유빗 본사로 몰려든 회원들은 유빗 측이 해킹당한 사실을 알고도 10시간이 지나서야 거래 중지 조치를 내렸다며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게시판 해킹을 당했으면 나가야지. 게시판 띄고. 책임자는 없으신, 지금 다들 없으시니까. 경찰은 유빗 직원들의 컴퓨터와 중앙 서버로 사용하는 클라우드 계정을 제출받아 외부 해킹 공격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거래 시스템을 개발한 회사 직원의 개인 PC가 악성 코드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직원의 PC를 통해 해킹 공격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경찰은 내부자 소행 등 다른 가능성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빗 측이 이번 사태가 불거지기 불과 18일 전에 30억 원 한도의 사이버 배상보험에 가입한 사실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투자자 피해는 예상보다 커질 전망입니다. 내가 오늘 명상 잡으려고 내가 왔어. 앞으로 보전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 유빗 측은 해킹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고객들의 현금과 가상화폐의 75%는 다음 주 초에나 출금 또는 이체할 수 있게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정연입니다. 현행 규정상 별다른 규제가 없기 때문에 이런 가상화폐 거래소는 투자 열풍을 타고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규모가 작은 업체일수록 보안 체계는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 정부가 오늘부터 현장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계속해서 조성현 기자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자체 보안망을 갖췄다고 해도 회사 내부 직원 PC가 악성 코드에 감염돼 해킹 통로가 되면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내부 직원은 수시로 거래 시스템에 접속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6월 국내 최대 거래소인 빗썸의 3만 명 개인정보 유출 사건도 내부 임원의 PC를 통한 공격이었습니다. 보안 체계를 갖출 여력이 없는 군소 거래는 더 심각합니다. 매출 100억 원 혹은 하루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이면 법에 따라 정보관리 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최근에 생긴 거래소들은 규모가 작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제 거래소 10곳에 대한 정부의 긴급 조사에선 서버 접근 통제 장치나
개인정보 암호화 조치 등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안 시스템과 내부 통제 시스템, 그런 신뢰성을 갖춘 업체들이 그러니까 금융기관 수준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절한 제한이 좀 가해져야 된다고 봅니다. 사태가 심상치 않자 정부도 규제 후속 조치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부터 빗썸 등 주요 거래소 13곳에 대한 현장 조사에 돌입해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확인 중입니다. 다음 달부터는 가상화폐 거래자의 본인 인증 시스템이 가동될 예정이지만 이미 몰아친 가상화폐 광풍 속 취약한 보안 시스템은 자칫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SBS 조성현입니다. 때문에 이 가상화폐에 투자할 때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야겠습니다. 큰돈 한번 벌어보겠다는 심리를 노린 사기 범죄도 최근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피해 사례를 이성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40살 주부 이모 씨는 남편 친구의 말만 믿고 가상화폐 이더리움 채굴기 사업에 2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남편 퇴직금에 적금까지 깨 돈을 마련했는데 지금은 빈손이 됐습니다. 그때 당신은 신랑도 힘들었고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게 무리하게 넣었거든요. 채굴기는 고성능 컴퓨터로 어려운 수식을 풀어 가상화폐를 얻는 기계입니다. 채굴기 운영 대행업체인 마이닝맥스는 고수익을 믿기로 18,000명의 투자자를 다단계 방식으로 모집했습니다. 이렇게 모은 2,700억 원 가운데 4분의 1만 채굴기를 사는 데 쓰고 나머지는 임원진과 최상위 투자자들이 가로챘습니다. 투자자를 많이 끌어와 피라미드의 꼭대기를 차지한 최상위 투자자는 1년에 최고 40억 원까지 수당을 챙겼습니다. 일부는 고급 수입차와 시계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채굴기가 부족해 가상화폐를 얻는 데 한계가 드러나면서 사기극은 발각됐습니다. 피해가 더 큰 거는 소개로 가가지고 더 큰 거였어요. 지금은 경제가 많이 어려우니까 이거를 하면 그래도 먹고 살 수는 있다. 검찰은 업체 임직원 7명과 최상위 투자자 11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또 이 업체의 홍보대행사 대표인 가수 박정원 씨도 회사 돈 4억 5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군 기무사령부가 적폐청산 수사를 방해한 의혹이 있다는 어제 SBS의 단독 보도가 나간 뒤에 기무사가 국방부 조사 태스크포스를 감청한 건 사실이라고 시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수사를 방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을 했는데 과연 수사기관을 감청하는 게 문제가 없는 건지 박현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국군 기무사령부는 국방부 댓글조사 TF를 감청해 압수수색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SBS 보도는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기무사 측은 수사를 방해할 의도는 없었고 감청 자체도 합법적인 업무라고 해명했습니다. 승인된 회선으로 감청을 하는 가운데 조사 TF가 별도의 전화를 사용하지 않아 자연스럽게 감청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기무사 해명대로라면 기무사가 조사 TF의 압수수색 일정뿐 아니라 수사 진행 상황 전반을 미리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 수사 대상자들이 서로 말 맞추기에 나서거나 압수수색에 대비해 증거인멸을 시도했을 우려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방부는 기무사의 국방부 TF 감청에 대해 내부 확인 절차를 거쳐 위법 행위가 있었다면 엄정 조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무사 감청 알고 네. 계셨나요? 아, 오늘 제가 보고 받았죠. 통상적인 업무라는 얘기가 있던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건 조사를 해봐야죠. 이석구 기무사령관은 어제 SBS 보도 이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감청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돌연 감청 사실을 시인해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SBS 박현석입니다. 네, 이렇게 기무사는 군 내부 통신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원하기만 하면 감청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이런 무차별적인 감청을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가 돼 있는데 군의 반대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이 소식은 박원경 기자입니다. 기무사는 범죄 수사나 안보 위협이 있는 경우 법원의 영장을 받아야만 군 통신망을 감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 허가 없이도 상시적으로 무차별 감청이 가능한 게 현실입니다. 현행법의 예외 조항 때문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7조는 작전 수행을 위해선 법원의 허가 없이 대통령의 승인만으로 군 통신망에 대한 기무사의 감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전의 의미가 구체적이지 않다 보니 군 통신망 전반에 대한 상시적이고 무제한적인 감청이 가능한 겁니다. 군 범죄를 수사하는 군 검찰도 예외가 아닙니다. 다 감청한다고 보죠. 감청한다고 생각하고 유선전화로는 통화를 안 했죠. 휴대폰이나 아니면 직접 보고하거나 그렇게 됐습니다. 지난해 12월 기무사의 무차별적 감청을 막기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군 반대로 계류 중입니다. 현재 기무사의 광범위한 감청을 제어할 마땅한 수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수사 대상인 기무사가 국방부 TF를 감청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군 댓글 수사를 군에 맡겨선 안 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SBS 박원경입니다. 이번엔 정치권으로 가보겠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당 대표직을 걸고 바른정당과 통합할지 모든 당원들에게 물어보자고 전격 제안했습니다. 허를 찔린 통합 반대파들은 거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자, 먼저 오늘 하루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보시고 취재 기자와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대한 전 당원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통합에 대한 찬반으로 당대표에 대한 제 신임을 묻겠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정치 이득에 매달리려는 사람이 있다면 자신의 거취를 분명히 해야 할 겁니다. 왜 기자회견장에나 나타나면서 의총장에는 못 나타나는 거예요? 그 정도 간땡이 가지고 당대표 할 수 있겠어? 하세요. 아니, 끌고라도 와야지. 아니, 끌고라도 오라뇨.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오늘이 안철수 대표의 그 구상유치한 정치 행태를 확인해 준 날입니다. 국민의당 내부 사정이 어떻게 정리되는지를 제가 좀 지켜보고 뭐 말씀드릴 때가 되면 말씀드릴게요. 네, 국민의당 출입하는 이한석 기자에게 나와 있습니다. 자, 안철수 대표가 어떻게 보면 정치적 생명을 건 승부수를 띄웠는데 이 통합에 반대하는 호남 중진 의원들 반응이 상당히 좀 싸늘하네요. 네, 앞서 보셨겠습니다만 오늘 의원총회에서 안 대표를 비난한 원색적인 발언들이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의원총회 나오기로 했었는데 안 나왔단 말이죠. 안 대표한테 무시당한 것 아니냐 이런 이제 불만이 있었던 겁니다. 여기 기름을 부은 게 뭐냐면 오늘 안철수 대표가 기자회견 때 구태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네. 통합을 반대하는 의원들은 다 구태 세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호남 의원들 입장에서 이거 우리 들으라고 하는 얘기냐 이렇게 격언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실 이제 바른정당은 엄밀히 보면 국민의당하고 좀 지역적 기반도 다르고 당 철학도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 안 대표가 이렇게까지 통합에 목을 매는 이유는 뭔가요? 이대로 간다면 지방선거에서 다 죽는다 이런 위기의식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당원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통합을 할 경우엔 지지율이 상당히 오르고 또 심지어 통합 효과 때문에 이 정도면 우리가 이길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자신감을 갖게 된 거죠. 안 대표 입장에서는 당대표직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생명을 걸었다고 봐야 되는데 호남 의원들과의 갈등을 각오하면서까지도 통합을 강행했다는 것 어느 정도 자신감 없이는 쉽지 않은 선택이다. 여기에는 안 대표가 이번에 당대표 선출이 될 때 51% 얻었습니다. 네. 이 정도만 나와라. 그러면 통합까지는 갈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바로 그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당내 의원들 사이에선 좀 반대 목소리가 있지만 당원 전체한테 물어보면 이길 자신이 있다 뭐 이런 걸로 해석이 되는데 궁극적으로 안 대표가 통합 이후에 노리는 거 이걸 뭐라고 봐야 될까요? 안 대표 설명은 결국 한국당을 밀어내기 위한 통합 전략이라는 겁니다. 네. 실질적으로 보자면 진보 진영에서 더 이상 안 대표가 지지 세력을 회복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현실적인 고민이 있었고요. 이럴 바에야 차라리 블루오션을 찾자. 외연을 확장해서 중도와 개혁 보수 세력까지 우리가 차지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당을 오른쪽으로 쭉 밀어버리고 이 빈 공간을 국민의당이 차지하자라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시점이 언제가 됐던 간에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한국당과 협력도 대결도 결정해야 될 시점이 분명히 올 겁니다. 아마 이때 안철수 대표의 속내가 그때 나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 홍준표 대표 대법원 판결이 모레인가요? 금요일인가요? 금요일로 잡혀있죠. 그게 좀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이게 월요일 날 대법원에서 발표가 났습니다. 이때부터 급박하게 상황이 벌어졌는데 아마 안철수 대표가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결심한 배경, 홍준표 대표의 대법원 선고도 무관치 않을 겁니다. 지켜봐야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AI나 메르스 같은 국가 재난 질병에 대비하기 위해서 정부가 4년 전 수백억 원을 들여 대규모 실험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딴 일을 하느라고 정작
중요한 백신 개발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잠시 뒤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속보입니다. 이대 목동병원이 유족들에게 4명의 아기가 숨진 지난 토요일 어떤 처치를 했었는지 기록 일부를 전달했습니다. 병원 측은 그제 발표해서 아기들에게 사전 징후가 없었다고 했는데 처치 기록을 보면 심정지 몇 시간 전부터 이상 증세가 있던 게 드러납니다. 전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대 목동병원이 숨진 신생아 유족에게 전달한 사망 당일 처치 기록 일부입니다. A양은 저녁 7시 23분에 심정지가 왔고 2시간 뒤 숨졌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려고는 예측이 불가능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전 징후가 전혀 없었다는 얘긴데 과연 그럴까? 이날 새벽 4시 15분, 그러니까 심정지가 나타나기 15시간 전 37.8도의 미열이 나타납니다. 오후 1시에는 미열과 함께 가끔 숨이 멈추고 심장도 느리게 뜁니다. 오후 3시 병원은 혈액 세균 배양 검사를 합니다. 사전 징후가 없었다는 설명과 달리 의료진은 이미 오후 3시부터 세균 감염, 즉 폐혈증을 의심했던 겁니다.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 면역 체계가 워낙 낮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빠르고 강력하게 염증 반응이나 감염이 진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날 밤 9시 8분에 심정지가 온 B양은 12시간 전인 오전 8시부터 호흡이 불규칙하고 산소 포화도가 85%까지 떨어졌습니다. 미숙아에게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지만 반복된다면 심각한 상황을 의심해야 합니다. 실제로 오후 2시 5분과 3시 10분 그리고 3시 25분과 40분에도 산소 포화도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병원은 어떤 처치를 했는지 기록에 밝히지 않았습니다. 유족들은 병원과의 면담을 전면 중단하고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사실 대충 그냥 때우고 말려고 대충 해갖고 나왔기 때문에 저희는 더 이상 응하지 않았어요. 유족들은 또 일부 아기의 경우 병원 측이 준 자료와 간호 기록이 일치하지 않는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SBS 전용우입니다. 보신 것처럼 병원이 일부 공개한 처치 기록만 봐도 신생아들은 숨지기 2시간 전부터 안정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요한 순간 병원의 처치는 적절하지 않았고 보호자에겐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으며 제공한 기록도 부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어서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 토요일 시군의 엄마는 점심 면회 시간에 시군의 상태가 나빠진 걸 직감했습니다. 집사람이 12시 반에 면회를 왔어요. 둘째 아이를. 근데 12시 반에 왔는데 아이가 좀 처져 있었고 일단 보기에도. 그 전날 제가 금요일 저녁은 제가 왔었는데 그때 굉장히 좋았거든요. 하지만 의료진은 모유를 먹여서 그런 것이라고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이 공개한 기록을 보면 의료진은 바로 그 시간, 그러니까 12시 40분에 시군의 혈압이 떨어져 승압제, 즉 혈압을 높이는 약물을 투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승압제를 투여할 만큼 혈압이 떨어지는 것은 상태가 매우 위중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도 병원은 혈압이 떨어진 원인을 찾으려 했는지 기록에 없을 뿐 아니라 보호자에게조차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D군의 처치 기록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숨지기 5시간 전 혈액검사에서 호흡성 산증이 나타났는데 이는 호흡곤란으로 이산화탄소가 몸에 쌓이는 것입니다. 이럴 땐 중증 폐렴이나 호흡마비가 있는지 정밀하게 검사를 해야 하지만 기록에는 양압산소 치료만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산소를 강한 압력으로 공급했을 뿐 호흡곤란의 원인이 무엇인지 조사하고 합당한 약물을 처치했는지는 기록돼 있지 않습니다. 이상 증거 왔으면 거기에 따라서 적절한 처치와 함께 보호자에게 반드시 연락을 하고 이런 처치를 진행하고 있다는 걸 고지를 했어야 되는데 심정지가 돼서야 지금 또 이제 와라. 또 사망한 신생아 3명의 혈액에서 세균이 나왔지만 병원이 유족에게 제공한 기록에 혈액 검사가 쓰여 있는 건 2명뿐이었습니다. SBS 조동찬입니다.
SBS는 숨진 신생아들이 영양주사제를 통해 세균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처음부터 보도해왔는데 사고를 조사하고 있는 외부 원인 조사팀도 이 가능성에 가장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숨진 4명의 아기가 똑같이 맞은 영양주사제를 만들 때 혹은 주사할 때 오염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남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감염과 소아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외부 원인 조사팀은 숨진 신생아들이 TPN, 즉 영양주사제를 통해 세균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숨진 4명의 공통점을 찾아봤더니 이들을 포함해 단 5명만 영양주사제를 맞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병원으로 옮겨진 한 명은 상대적으로 몸무게가 많이 나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양주사제는 포도당과 아미노산, 그리고 스모프 리피드라는 지방으로 구성되는데 세균에 감염되지 않도록 거의 무균 상태나 다름없는 곳에서 다뤄야 합니다. 아기들에게 줄 때는 수술방에서 하듯이 깨끗한 포 다 깔아가지고 연결을 하고 또 24시간마다 그것을 다 교환을 해주고 하는 원칙들이 있어요. 원인조사팀 관계자는 신생아들이 사망하던 날 쓰고 남은 영양주사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사망 다음 날 쓰려던 영양주사제는 질병관리본부가 수거해 검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원인조사팀은 또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이 손위생을 철저히 했는지, 신생아 중환자실 내부에 오염원이 있는지 조사하라고 병원 측에 요구했습니다. 신생아 3명의 혈액 속에서 발견된 시트로박터균은 장내 세균이라 물에서 잘 자라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신생아 중환자실의 개수대 등 곳곳에서 검체를 채취해 시트로박터균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에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도발 중단을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는데 일시적이긴 하지만 북한이 도발을 멈추면 한미훈련을 중단하는 중국식 쌍중단 해법으로 보입니다. 남승모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미 NBC와의 인터뷰에서 올림픽 안전을 위해 한미연합훈련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도발 중단을 전제로 올림픽 기간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의 연기를 미국 측에 제안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측에 그런 제안을 했고 미국 측에서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미연합사도 오늘 입장문을 통해 훈련 연기 여부는 동맹의 결정에 따를 것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일시적이란 차이만 있을 뿐 북한 도발과 한미훈련을 동시 중단하는 중국식 북핵 해법, 쌍중단입니다. 문 대통령도 대북 대화까지 염두에 뒀다고 말해 단순히 올림픽 안전 차원의 제안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과 북한 간에, 한국과 북한 간에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조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평창올림픽을 남북관계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계기로 만들자는 지난 방중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됩니다. 중국의 쌍중단, 쌍궤병행 북핵 해법에 부정적이었던 한미당국도 일시적이란 전제를 달아 대북 대화 가능성을 시험해보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결국 북한이 추가 도발과 잠정 중단 가운데 어느 쪽을 택하느냐가 올림픽은 물론 한반도 정세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SBS 남승무입니다. 중국이 제한적으로 허용했던 한국행 단체 관광을 다시 통제하고 나섰습니다. 명확한 이유를 밝히진 않았는데 한국 여행 상품 판매가 과열 조짐을 보이자 기강잡기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베이징 편상욱 특파원입니다. 중국 관광당국인 국가여유국은 베이징의 한 중소여행사가 한국행 단체 관광객의 비자를 신청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모레 출발 일정을 포함해 모두 3건의 한국행 단체 관광 출국 승인을 거부한 겁니다. 앞서 지난달 28일 베이징과 산둥성에 한해 한국행 단체 관광을 허용한 뒤 처음 있는 일입니다. 승인을 해주는 절차를 지금까지 쭉 진행을 해오다가 22일부터 중단을 한 거죠. 중국 외교부는 관련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중方对于中韩在各领域开展交流合作呢也持积极开放的态度. 업계에선 여행사들이 앞다퉈 한국 상품을 내놓으며 과열 조짐을 보이자 당국이 속도 조절에 나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또 허용 지역인 베이징과 산둥성뿐 아니라
다른 지역 50여 개 여행사들이 여행사 대표 등을 초청한 사전 답사 여행인 팸투어를 계획한 것도 당국을 자극했다는 분석입니다. 다른 뭐 12개 성에서 뭐 여행업자를 모아서 팸투어를 강행하려 하니까 좀 그것에 대해서는 좀 불편했을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중국 국가여유국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한국행 단체 관광을 무조건 풀어주지는 않을 거라는 속내만은 명확해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SBS 편성입니다. 중국 어선들이 우리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려다 해경에 적발이 됐는데 달아나기는커녕 오히려 단속 함정을 향해 돌진하며 강하게 저항했습니다. 결국 해경이 공용 화기까지 동원했습니다. 이호건 기자입니다. 중국 국기를 단 어선이 해경 함정으로 접근합니다. 경고에도 멈추지 않자 해경이 곧 실탄을 발사합니다. 어제 새벽 전남 신안군 가거도 북서쪽 98km 해상에 60 내지 80톤급 중국 어선 44척이 떼지어 나타났습니다. 쇠창살과 철망을 설치한 중국 어선들은 경고 방송도 무시했습니다. 해경은 아침 9시 15분쯤부터 경고 사격을 시작했지만 중국 어선들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결국 해경은 경비함정 4척을 동원해 개인화기 K2 소총 21발과 공용화기 M60 기관총 180발, 스펀지탄 48발을 발사했습니다. 선체 등으로 경비함을 공격하려 하면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관련법을 따른 겁니다. 발포 5시간 반 만인 오후 2시 40분, 이들은 우리 해역에서 달아났습니다. 해경 피해는 없고 중국 어선들 피해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도망가면서 회피하고 때로는 네. 이제 뭐 이렇게 고의로 충돌을 유도한다든지 이러면서 위협을 우리 해경은 내일부터 3일간 중국 어선 불법어업 특별 단속을 벌인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오늘 해경의 단속에 대해 중국 선원을 위협할 수 있는 과격한 수단을 사용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SBS 이호건입니다. 강경화 외교장관이 어제 일본에서 아베 총리를 만났습니다. 서로 악수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앉은 모습 한번 보시죠. 자, 두 사람의 소파가 한눈에 보기에도 다릅니다. 꽃무늬가 들어간 아베 총리의 소파가 더 높습니다. 자, 물론 한쪽이 더 화려할 수는 있다지만 손님을 내려다보는 모양새를 만든다? 외교 의전상 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앞서 지난 10일에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도 일본에 가서 아베 총리 만났는데 자 이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다른 나라한테도 이런 건지 한번 확인해보죠. 마침 같은 날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이 찾아왔는데 이때는 똑같은 소파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베 총리와 똑같은 소파입니다. 자, 근래 일본에 간 우리 인사들 가운데 정세균 국회의장만 이렇게 같은 소파에 앉았는데 국가 정상급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일본 측이 알아서 맞춰준 게 아니라 국회의전팀이 사전에 격을 맞춰달라고 요구한 결과입니다. 자, 상대에 따라서 소파를 바꿔가며 속 좁은 외교를 하는 건 일본의 국내 정치용일 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만 이 자리 배치 하나에도 의미를 두는 게 외교 의전이니만큼 우리의 세밀한 대응도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소식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한 무용학원 원장이 대학에 보내주겠다면서 고등학생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원장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박찬근 기자입니다. 실용무용을 전공하고 싶은 고등학교 3학년 A양은 지난 8월 겪은 일을 털어놨습니다. 입시무용을 가르치던 학원장 김모 씨가 교습을 마친 뒤 상담을 이유로 불러세웠다는 겁니다. 부모님한테 얘기하지 말고 몰래 가자. 보통만 하면 내가 뒤에서 입김 넣어서 붙여주겠다. 이래서 그냥 갔죠. A양은 가고 싶은 대학 교수를 잘 안다는 학원장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권하는 수를 거절하지 못했고 결국 정신을 잃었습니다. 학원장은 이곳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여학생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자기 집으로 취한 학생을 데리고 갔습니다. 다른 여학생은 학원장이 성적 수치심이 담긴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다고 증언합니다. 피임법을 알려주겠다 이런 말이나 여자친구가 지금 없으면 같이 나랑 만날 의향이 있냐. 피해 학생들은 학원장이 자신을 대학 교수라고 말했고 대입 실기 시험을 생각해 참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학원장은 성관계는 합의하에 이루어졌고 성희롱 혐의에 대해선 장난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합의하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합의를 어떤 방식으로 받으셨어요? 국가지원 받으셨어요.
문제의 학원장은 교수가 아닌 대학 시간 강사였고 두 달 전 해임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즉 AI가 발생하면 그동안 닭과 오리를 살 처분해왔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7,200만 마리가 땅에 묻혔고 그 피해 규모가 1조 원가량이나 됩니다. 정부가 이런 정책을 바꿔서 무조건 살 처분하는 게 아니라 AI가 발생하면 주변 가금류에 백신을 주사하는 정책을 쓰기로 지난 10월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현재 지지부진합니다. 그 이유를 한세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전북대학교 부설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입니다. 국가재난질병과 인수공통전염병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4년 전 371억 원을 들여 설립했습니다. AI나 메르스 바이러스와 같은 고위험 병원체를 실험하려면 병원체가 연구시설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음압 기능을 갖춰야 하는데 이 연구소는 이 요구를 충족하는 생물안전상급시설을 국내 최대 규모로 갖췄습니다. 생물안전상급실험실로 들어가 봤습니다. AI 연구 등을 위해 닭이나 오리 같은 가금류를 사육하고 실험하는 곳인데 가금류가 한 마리도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실험용 쥐들이 한쪽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다른 연구 때문에 못한다고. 다른 실험실로 가보니 실험용 닭장들이 텅 빈 채 한 대 모여 있고 고가의 연구 장비들은 연결조차 안 돼 있습니다. AI 연구시설이 사실상 방치돼 있는 겁니다. 취재 결과 가금류 사육시설에 있던 쥐는 한 대기업이 연구소에 의뢰한 실험용 쥐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게 사실 LG하고 우리가 하고 있어요. LG 생물과 우리한테 용역 연구를 맡긴 거죠. 연구소가 용역을 받아 하는 실험은 AI 같은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니라 사람 영유아용 백신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생물안전상급보다 낮은 수준의 실험실에서도 가능한 실험이었습니다. 문제는 대기업이 맡긴 실험이 생물안전상급시설을 독차지하고 있어서 AI 백신을 개발하려는 제약사들이 연구개발에 필수적인 상급실험실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없어요. 가지고 있는 회사 없어요. 고용본부에서 알아봐주겠다고 얘기는 했어요. 시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면은 시험을 할 수 있는 곳을 당연히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쉽지 않네요. 심지어 연구소는 대기업 실험을 막기 위해 앞서 진행 중이던 메르스 연구까지 서둘러 마치게 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돈이 되는 일이라면 어디든지 쫓아가겠다라는 거는데 인수공통전염병 연구소는 돈 벌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AI 구제역 돈 때문에 오는 게 아니잖아요. 예. 국가기관에서 돈 벌어가지고 뭐 하게 목적이 포인트가 달라졌어요. 연구소장은 연구소 발전을 위해 대기업의 용역을 받은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지난 10월 이후 고병원성 AI가 4차례나 검출돼 백신 개발을 서둘러야 하는데 소장 말대로라면 최소 내년 3월까지인 이 연구소에서 AI 백신 개발을 위한 실험실을 쓸 수 없는 상황입니다. SBS 한세현입니다. 미국에서 25년 동안 냉동 보관된 배아를 이식받은 여성이 출산에 성공했습니다. 이 엄마의 나이가 26살입니다. 냉동 배아와 출산 여성의 나이가 불과 한 살 차이인 겁니다. 이혜미 기자입니다. 미국 테네시주에 사는 깁슨 씨 부부는 결혼 7년 만에 소중한 아기를 낳았습니다. I never thought that I'd be able, you know, to have a pregnancy and to have a baby. Like, oh my gosh, like such a miracle. 깁슨 씨 부부는 남편의 유전 질환으로 그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올해 초 미국 국립배아기증센터에 냉동배아 이식을 신청했습니다. 눈동자와 머리카락 색깔 등 유전 정보를 확인한 뒤 부부와 가장 비슷한 배아를 골라 곧바로 이식했습니다. 25년 전인 1992년부터 냉동 보관된 배아였습니다. 냉동 배아는 체외 수정을 거쳐 만들어진 배아를 영하 196도 이하의 액화질소에 얼려 보관한 걸 말합니다. 필요할 때 냉동 배아를 꺼내 녹인 다음 건강한 배아를 골라 자궁에 이식하게 됩니다. 깁슨 씨 부부의 아기는 가장 오래 보관한 냉동 배아로 출산에 성공한 사례가 됐습니다. If this embryo was born when it was supposed to be, like we could have been best friends. 우리나라는 2005년 개정된 생명윤리법에 따라 배아 보존 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에선 보존 기간을 법으로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냉동배아 착상률은 30%에 그치지만 오래 보관한다고 해서 착상률이 떨어지는 건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했습니다. SBS 이혜미입니다. 타워크레인 사고가 반복되면서 안전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얼마 전 평택에서 일어난 사고의 경우 핵심 부품이 안전검사 항목에서 빠져 있었다고 어제 전해드렸었는데 그뿐 아니라 정부가 정한 기준이 없어서 검사 항목도 업체마다 제각각인 걸로 드러났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경기도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60m 높이의 타워크레인이 강풍에 흔들립니다. 저희도 불안하죠. 솔직한 얘기로 안 사는 게 제일 좋죠.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로자들의 불안함에 가장 큰 원인은 민간업체에서 담당하는 안전점검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은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습니다. 우리나라는 평균 2시간 반이면 안전검사가 끝납니다. 용접부위만 검사하는 지금 현재의 제도? 거기서부터가 출발이 잘못돼 있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임의로 정한 위치에다가만 검사를 하는 거거든요. 독일의 경우 타워크레인 설치와 검사에만 일주일이 넘게 걸립니다. 정부가 정한 점검 기준조차 없다 보니 검사 업체마다 검사 항목과 그 수가 제각각입니다. 올해 검사 업체의 합격률과 실적으로 따져보니 합격률이 높은 업체가 실적도 높았습니다. 쉽게 넘어가는 업체에 손님이 몰리는 겁니다. 불합격을 맞게 되면 그 사업장에서 나와야 되니까요. 합격을 바꿔보자는 그런 심리가 작용했지 않았나. 경찰은 5명의 사상자를 낸 평택 타워크레인을 해체한 뒤 사고 원인을 찾을 계획입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모레 박근혜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소환에 응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손형환 기자입니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모레 오전 검찰에 나오라고 통보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추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건 지난 4월 구속 기소된 이후 처음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 등을 통해 매달 5천만 원에서 1억 원씩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만 전 비서관은 어제 열린 첫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에서 돈이 올 테니 받아오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당초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구치소 방문 조사가 될 걸로 예상됐지만 검찰은 청사 소환 조사를 택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피의자의 경우 소환 조사가 원칙이라며 특수한 신분이라도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을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실제 소환 조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본인의 재판마저 거부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원종 전 비서실장도 특활비 수수 의혹과 관련해 모레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고 밝혔습니다. SBS 손형환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조사했더니 피해 사례가 특검과 감사원이 밝힌 것보다 6배나 많았습니다. 지원을 배제한 방법도 가지각색이었습니다. 조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 작성된 창작음악 지원사업 문건에는 비, 전주, 성남 등이 표기돼 있습니다. 비는 청와대를 뜻하는데 당시 야권 단체장이 있는 곳을 청와대 지시로 지원해서 제외했다는 겁니다. 문학작품 해외 번역사업 심사표입니다. 심사위원들은 적격 판정을 했는데 결과표엔 부적격으로 변경됐습니다. 심사평에 없었던 수출 경쟁력이 낮다는 이유까지 더해졌습니다. 장강명의 한국이 싫어서 등이 이런 심사표 위조를 거쳐 지원에서 배제됐습니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극단이 뉴욕 문화원 공연 사업에 선정되자 사업 자체를 없애버리기도 했습니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 관련 문서를 분석한 결과 블랙리스트에 오른 인물은 만 천여 명입니다. 지원에서 배제되는 등 피해를 입은 사례는 2,670건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원 사업에서의 배제만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검열의 형태로 체계적으로 작동되었음을
진상조사위는 대통령 기록관에 묶여있는 자료들이 모두 공개돼야 블랙리스트의 전모를 밝힐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조지현입니다. 종교인 과세 시행령안이 특혜로 점철되어 있다는 비판이 일면서 이낙연 총리는 기획재정부에 시행령안을 보완하라고 지시했었죠. 그런데 기재부가 특혜 조항들을 그대로 유지하는 안을 법제처로 넘긴 게 확인됐습니다. 종교인 특혜를 강행하겠다는 겁니다. 박세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획재정부가 국민 의견을 반영해 시행령안 수정을 검토한다는 기간 동안 납세자 연맹이 8천 명 가까운 서명을 받아 특혜 반대 의견을 전달했고 500여 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도 종교인 과세를 무력화하는 안이라며 반대 성명을 냈습니다. 개혁 성향의 개신교계는 보수 개신교계를 향해 탐욕을 위해 종교인 과세를 흔들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시행령안 확정 절차에 따라 기재부가 법제처에 심사를 맡긴 최종안에는 상한선 없는 종교활동비 비과세 같은 과도한 특혜 조항이 그대로 유지돼 있습니다.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얼마를 줬는지 세무서에 지급 명세서를 내도록 한 조항만 추가됐을 뿐입니다. 지급 명세서는 종교인에게 지급한 총액만 알 수 있는 건데 공평 과세를 위한 조항은 아닙니다. 그게 맞는지 틀린지는 몰라요. 그게 왜냐하면 세무조사권이 없고 지문조사권도 없기 때문에 2주 동안에 있었던 일들은 반영된 게 전혀 없다고 봅니다. 이낙연 총리가 국민 일반의 눈높이를 감안해 조세의 형평성과 투명성 측면에서 최소한의 보완을 하라고 지시했지만 기재부는 사실상 아무런 보완도 하지 않은 셈입니다. 기재부 최종안은 모레 차관회의에 상정되고 오는 26일 국무회의까지 통과되면 확정됩니다. SBS 박세용입니다. 지난 5월 전 세계 수십만 대의 컴퓨터가 랜섬웨어 워너크라이의 사이버 공격으로 마비됐었지요. 미국 정부가 당시 공격이 북한 소행이라고 밝히고 그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 정하석 특파원입니다. 150개 나라 23만 대 이상의 컴퓨터가 지난 5월 워너크라이란 랜섬웨어에 감염됐습니다. 랜섬웨어는 몸값이란 말과 소프트웨어의 합성어로 다른 사람의 컴퓨터에 침입해 파일을 잠근 다음 풀어주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입니다. 당시 사이버 공격에 영국의 국가보건서비스망이 일부 마비되는 등 전 세계적으로 큰 피해를 봤습니다. 북한 배후설이 제기됐는데 미국 정부가 이를 공식 확인했습니다. Publicly attributing the massive WannaCry cyber attack to North Korea. We do not make this allegation lightly. We do so with evidence. 특히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와 페이스북 등이 지난주 북한 해커들의 공격을 차단했다며 사이버 공간에서의 전쟁이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지난 10년 사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며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새로운 국가 안보 전략을 공개하면서 사이버 테러에 대한 강력 대응 방침을 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발표가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SBS 정하석입니다. 조선 왕실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한 승정원 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분량이 어마어마해서 전문가들이 매달려 번역해도 앞으로 45년은 걸릴 걸로 보였는데 인공지능 AI가 힘을 보태기 시작했습니다. 정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귀장 가겐 승정원 일기가 3천 권 정도 남아 있습니다. 글자 수만 2억 4,300만 자, 아직 20%밖에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전문 번역가가 매달려도 1년에 10만 자 정도 번역하는 데 그쳐 현재 인력으론 앞으로 45년 후에나 완역본을 볼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워낙 방대하기도 하고 그 양에 비해서 지금 번역에 투입된 그 번역자들 수는 적은 편이고 인공지능에게 기존에 번역된 문장을 가르친 뒤 번역을 시켜봤습니다. 후설, 한자 그대로는 목구멍과 혀라는 뜻이지만 승정원의 별칭으로도 쓰이는데 인공지능은 문맥에 따라 목과 혀가 아닌 승정원이라 번역했습니다. 인공지능이 학습하지 않은 문장도 번역시켜봤습니다. 정조가 아버지인 사도세자에 대한 기록을 지어달라며 영조에게 올린 상소문인데 인간 번역과 거의 같습니다.
마음이 불편하고 슬프다. 그 좀 삭제 좀 부탁을 한다, 영조한테. 이런 그 내용의 흐름에 대의는 정확히 파악한 것 같습니다. 고전 번역어는 인공지능이 더 많은 문장을 학습하게 되면 무려 27년이나 번역 기간을 줄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SBS 정구희입니다. 두 눈이 천으로 가려진 채 총을 든 이스라엘 군인들에 의해 어디론가 끌려가는 10대 팔레스타인 소년의 사진 한 장이 아랍세계 분노를 낳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비디오 머그가 전해드립니다.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KLPGA가 운영 미숙으로 대회를 파행으로 몰고 간 경기위원장을 두 달 만에 재선임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김영성 기자입니다. 지난 10월 메이저 대회인 KB금융 스타 챔피언십은 엉망이 됐습니다. 최진하 경기위원장이 그린과 프린지의 경계를 명확하게 만들어 놓지 않아 벌타 논란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선수들이 집단 반발하자 1라운드 성적이 전면 취소되고 대회는 3라운드로 축소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해외에도 알려져 국제적인 망신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KLPGA는 어제 이사회를 열고 최진하 경기위원장을 재선임했습니다. 최 위원장이 두 달 전에 제출한 사표를 수리하기는커녕 오히려 2년 임기를 새로 보장해줬습니다. 공개 모집으로 후임자를 물색해봤지만 마땅한 적임자가 없었다는 게 이유입니다. 또 한 번 실수로 바로 정리하는 것보다 그동안 그 협회 시스템 개선 등에 공헌이 있는 새 위원장을 제 위쪽에서 안정적으로 가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선수들은 대회 파행 사태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집행부를 누가 믿고 따르겠냐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SBS 김영성입니다.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하계 스포츠 종목 스타들이 평창올림픽 성화를 봉송하며 성공 개최를 기원했습니다. 이제 서울은 서서히 눈발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일부 수도권과 주로 충청 이남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큰 눈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충청도를 중심으로 현재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지역에 따라 편차가 크겠지만 앞으로 일부 중부지방과 전북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집중되겠습니다. 이 눈은 오늘 밤사이 대부분 그치겠고요. 이후로 성탄 전날인 주말까지는 큰 추위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다시 맑아지겠지만 중서부 지방은 오전까지 미세먼지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영상 3도, 남부지방 부산의 낮 기온은 9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오면서 당분간 평년 기온을 웃도는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주말 사이 전국에 눈과 비가 내리겠고 성탄절에는 다시 한파가 밀려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건설 기술을 지닌 대한민국에서 타워크레인 사고가 되풀이된다는 건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자, 높고 화려한 건물보다 우리가 먼저 만들어야 할 곳은 바로 안전한 세상입니다. 밤사이 눈 피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